성탄절인 오늘 많은 시민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오늘 같은 날 더욱더 힘겹습니다. 이들을 도울 성금 모금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분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환영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줍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구세군이 막바지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금을 내는 손길은 뜸했습니다. 돈의 구세군의 올해 목표액은 7천만 원. 하지만 3년 전부터 성금이 줄면서 모금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모금 기간을 늘려 이달 말까지 구세군이 활동하지만 목표액을 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세운 사랑의 온도탑.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랑의 온도는 겨우 41도입니다. 이 온도탑은 성금 목표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온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성금과 후원이 부족해 온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을 비교해봐도 올해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43억 원 모금이 목표인데 아직 17억 7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개인 기부는 엇비슷한데 기업에서 낸 기부가 1억 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그 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끝없는 사랑을 기리기 위한 성탄절.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